이 공을 치는데 생각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요. 두께 조절. 두께. 공을 딱 치면 두께가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쳐서 45도보다 작다. 45도보다 분리각이 작은 건 일로 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쪽은 좌우 회전은 적게 주고 두께를 잘 보고 쳐야 돼요. 그래서 그 두께 간격이 어느 만큼 되냐면 반 칸씩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를 치면 45도로 가고 가운데를 치면 60도로 가니까 이게 1시 50도, 2시 55도, 3시 1시 50도, 2시 55도, 3시 60도, 4시 65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두께 구간, 여기는 당점 구간. 1시, 2시, 3시, 어머, 아, 12시. 다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점 구간에서 중 또는 중상으로 칠수 있는 이 위치. 이런 공들이 이제 기본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시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3시부터는 속도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는 반대쪽으로 치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도를 형성을 시킨다면은 여기는 이 속도로 잡아야 되는구나. 속도. 속도. 그래서 이 모든 운동 법칙이 힘과 가속도. 여기선 힘을 줘야 맞출 수가 있는 구간이고 저 아래쪽은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속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선 기본을 먼저 익혀야 되니까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을 놓고, 자,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지금 각이 좁아요. 각 계산을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두 번째 라인 근처에 있네요.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여기, 23을 향해서, 23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분리각이 아주 좁아요. 이게 지금 공이 맞고 나서 지금 각도가 11도 이하예요. 거의 한 7도, 8도 되는데 여기서는 두께가 16분의 1. 네, 그렇죠. 16분의 1이니까 이게 8분의 1보다 얇게 치는데 16분의 1이니까 이게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어때요? 맞출 수가 없죠? 정상적인 스트로크로는 못 맞춰요. 자, 그러니까 공이 굴러가면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못 굴러가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큐가 미는 게 아니라 못 나가게 기술을 걸어줘야지만 커트를 시켜야 돼요. 자, 탑법만 제가 두께를 일부러 얇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를 대충 겨냥하고 탑법만 딱이 느낌만 맞으면 공이 이상하게 잘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얇게 치는 것도 속도하고 뭔가 관련이 있구나. 살살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여기다가 이게 조금 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라인을 정해서. 그렇죠. 여기도 지금 회전을 주고 쳐도 되는데, 주고 치면 두께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께 구간에선 회전을 대충 주고, 두께만 아까랑 똑같은데, 자, 8분의 1, 16분의 1 쳐도 되는데, 이번에 그냥 굴러가게 두는 거예요. 굴러가게 두면, 공이 안정적으로, 그쵸? 안정적으로 맞을 것이고, 이런 모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칠 수도 있고, 이거 칠 수도 이제, 공이 맞은 다음에,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도, 공이 살살 칠수 있으면, 살살 치면 좋겠구나. 자, 이게 지금 이제, 위치마다,
공 반 개 크기만 하나 크기 이게 다 해봐야 되는데 구간만 잘 이해를 하시면 꼭 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구간 지금도 두께 구간이죠. 이 공은 딱 쓰면 두께만 생각하면 돼요. 대신 이제 각을 뭔가 보고 각도를 관찰하고 그렇죠. 22도 33도니까 4분의 1 근처에다 놓고 천천히 4분의 1 근처에다 놓고 천천히 굴러가게 치면 공이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 2분의 1만 안 치면 되겠어요. 자, 2분의 1 치면 약간 마이너스 줘야 되는데 공이 굴러가는 상태에서 2분의 1을 맞으면 공이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이렇게 지금 회전이 생겼는데 위험하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이 있으면 이거 나중에 포지션 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주고 칠 때도 있어요. 자, 절반 근처를 치고 노란 공이 일로 가고 10시 또는 10시 30분 약간 마이너스를 주고 자, 일부러 마이너스 줄 때가 있어요. 포지션 플레이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목적구를 여기다 세우기 위해서. 엘버도 12시를 치면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좀 얇게 좀 세게 치면 되겠죠, 이렇게. 12시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이 맨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살살 치고 어떨 땐 세게 치고 그런. 여기는 뭐 1시쯤은 잘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시쯤은 잘 들어가겠구나. 두께가 조금 2분의 1, 3분의 1, 8분의 3, 8분의 5, 8분의 10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얇아도 되고 뭐 두껍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1시기 때문에. 자, 공이 비슷한데 1시니까 두께가 예를 들어서 거의 정두께 들어갔어요. 8분의 7 들어갔어요. 그래도 1시니까 두께하고 상관없이 1시니까 잘 들어가겠구나. 포지션은 지금 공은 두 번째 라인이니까 두 번째 라인에서 특징은 2시를 주면 제자리를 잘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공은 두께를 2분의 1 근처를 치고 2시나 3시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적당히 좀 이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칠 때 이제 배우는 건 뭘 배워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얇게 자 8분의 1 쳐보도록 하죠. 8분의 1 3시 4시 속도를 좀 줘야 되겠네요. 얇게 한번 쳐봤어요. 얇게 치니까 공이 모이네요 지금. 그렇죠? 뒷공을 쳐보면 좋아요. 이거 뱅크샷 또는 다음 공 이쪽 옆돌리가 있는데 히스 피해야 되고 투뱅 쳐볼까요? 자, 2분의 1 두께 1시 30분. 그러니까 여기는 왜 2분의 1 두께를 치면 좀 강세하시기 때문에 1시나 2시를 보고 쳐야 되겠어요. 1시나 2시, 1시 30분. 자, 절반 두께 1시 30분. 이거는 4구 모아치기 할 때. 아우, 완벽 찬스. 완벽 찬스 나왔는데, 이거 어때요? 3 쿠션은? 좀 애매하네, 이거. 붙어서 끌기도 뭐하고. 공이 갇히면 난이도가 높아요. 두껍게 쳐보도록 하죠. 자, 두껍게 치면 저는 어떻게 칠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음 곡이. 예를 들어서 당구 점수가 한 30점 넘어가면, 달라요. 생각이 뭐가 다르냐. 공을 딱 치고 나면 이쪽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쪽 가서 서 있으면 돼요. 다음 공 치려고. 왜 여기 서 있죠? 다음 공 뒤로 돌리기 치려고. 여기 서 있으면 돼. 다음 공 뒤로 돌리기. 64분의 63. 어디 주라고요? 1시 30분. 1시 30분을 주게 되면은, 치자마자 여기 가서 딱 서 있으면 돼요. 다음 공 뒤로 돌리기. 분명 여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당구는 그래서 배우는 건 뭘 배워야 되냐면, 이거. 요거만 배우면, 고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4분의 1, 3시. 이렇게. 여기서 잘 맞으면 잘 셀 수가 있는데, 항상 운에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때요?
뭡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쳐야 되겠네 지금. 지금 기본 옆돌리기 나온 다음에 이런 거 쳐야 된단 말이야 이거. 또 못 맞췄죠 이거? 공을 길게도 쳐보고 짧게도 쳐보고. 짧게 치려면 여기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 두께 구간이다. 짧게 치려면 두께 구간이니까 두께를 잘 보고 저기까지 두께를 잘 보고 저기까지 쳐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속도 구간이야. 아 힘차게 대회전 치듯이 힘차게만 쳐주면 당점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당점 어디 주고 쳐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당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합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치냐면 그냥 평범해 공이. 공이 딱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이 나오면 맨날 여기만 줘요. 1시 30분. 그냥 큐를 수평으로 놓고 맨날 1시 30분 주고 지금 1시 30분 주면 맞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줘야죠. 그러면 친 다음에 1시 30분을 쳐요? 친 다음에 약간 눌러줘가지고 기술을 쓰는 거예요. 오호. 왜 그런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두께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큐가 예비 스트로크까지는 똑바로 뻗어서 일정한 지점을 큐가 수평을 유지를 해야 여기까지는 수평을 유지를 해야 두께 맞추기가 편해요. 그래야 커브와 스쿼트가 적으니까 3시를 줄 때도 여기 1시를 줄 때도 여기 1시 줄 때도 1시 30분 주고 좀 끊어치면 1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둥글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힘과 가속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게 어디 주고 치면 딱 들어간다. 당점 구간만. 당점 구간만 두께에 관계없이 오늘 그래서 이 당점 구간을 배운 거고.